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레스테 페루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되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타고르 아시죠? 이 타고르의 기탄잘리, 이 작품이 독자의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 기탄잘리에서 타고르는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독존이다. 유아 독존할 때 나는 절대적으로 독존이다. 나는 나로서 그 어느 것에다도 비교할 수 없다. 그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게 나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개성의 존엄을 인정해야만 한다. 개성의 존엄을 인정해야 된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개성의 존엄을 인정해야 된다. 그게 무시당하는 사회는 진정한 민주국가일 수 없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자, 나무. 나무 쇠싸움. 네. 쇠머리대기. 네. 나무숲. 대숲. 대나무숲. 그러니까 대숲할 때는 붙어요. 근데 대나무 숲할 때는 대나무 띄고 숲 이렇게. 예를 들면 솔숲 할 때는 붙어요. 근데 소나무 숲할 때는 띄어요. 네. 나무 시집 보내기. 네.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이렇게. 나무 신발 가죽 신발 이렇게. 나무 심기. 예? 근데 나무 심는다 할 때는 띄어요. 예.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나무새싸움. 쇠머리대기, 나무새싸움, 네. 나무새싸움. 경상도 창녕군 영산지방의 정선대는 민속놀이가 있대요. 네, 나무새싸움. 쇠머리대기.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지방에 전성되는 민속놀이가 있는가 봐요. 나무숲. 대숲할 때는 붙은데 대나무 띄고 숲 이른다고. 솔숲한테는 붙은데 소나무 띄고 숲. 예, 아시겠죠? 나무 시집 보내기 붙어요. 대추나무 띄고 시집 보내기 이렇게. 나무 띄고 신발, 가죽 띄고 신발. 나무 심기는 붙어요. 근데 나무 심는다는 띄어요. 나무 띄고 심는다 이렇게. 알겠죠? 네.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아, 글 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작품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네, 글 교정 코너 첫 번째 별여짱님의 5.18 기념공원입니다. 5.18 기념공원. 네. 여기 날 연도 안 해도 되죠? 두려움 없이 민주주의 실천 유한 운동. 꺾어진 운동, 꺾어진 꽃봉오리, 피우지 못한 꽃봉오리. 네? 나뒹굴고 있구나.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운동. 민주주의 실천 위한 운동? 민주주의 실천 위에, 민주주의 실천하다, 민주주의 실천하다, 실천하다, 꺾어진 꽃봉오리, 이래야지. 꽃봉오리, 피우지 못한 그, 피우지도 못한 그 꽃봉오리들이, 나뒹굴고 있구나, 이렇게. 하다. 두려움 없이 민주주의 실천하다. 꺾어진 꽃봉오리. 피우지도 못한 그 꽃봉오리들이 나뒹굴고 있구나, 이렇게. 누가 이 꽃들을 꺾어버렸나? 왜 무엇 때문에? 저리고 시린 마음. 그 누군들 느끼지 못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쓰리고 아린 가슴, 이름 불러 보아도 대답 없는 그대여. 아린 가슴, 이름 불러 봐도 대답 없는 그대여. 꽃봉오리들아, 영혼 잊지 못할,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꽃봉오리들아, 이렇게. 꽃봉오리들아, 다음 생에, 우리 다음 생에 만나 꽃과 나비 되어 훨훨 날길 바란다. 바란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5.18 기념공원에서 해야 되네. 기념공원에서. 별의 짱, 두려움 없이
민주주의 실천하다 꺾어진 꽃봉오리, 피우지도 못한 그 꽃봉오리들이 나뒹굴고 있구나. 그 누가 이 꽃들을 꺾어버렸나? 왜, 무엇 때문에? 저리고 시린 마음 그 누군들 느끼지 못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쓰리고 아린 가슴. 이름 불러 봐도 대답 없는 그대여. 영원히 잊지 못할,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꽃봉오리들아. 우리 다음 생에 만나. 다음 생에 만나 꽃과 나비 되어 홀홀 날길 바란다. 이렇게. 꽃이면 안 되겠고, 꽃잎과 나비 되어 그래야 돼. 됐죠? 네. 됐습니다. 자, 아리랑님 안녕하세요. 민재님 반갑습니다. 아리랑님, 줄리인님 반갑습니다. 민재님, 교수님, 아리랑님 어서오세요. 줄리인님 반가워요. 줄리인님, 교수님, 문우님들 반가워요. 민재님 5.18 시심 좋아요. 네. 자, 이번에는 87번째 교정, 네. 자몽녀님의 작품입니다. 자, 돌 때, 네. 아빠 잃고, 돌 때, 아빠 잃은 아들, 이렇게. 울보였던 내 새끼, 울고 또 울어도 이쁘기만 한 내 강아지, 이렇게. 이 엄마는 너를 안고 언제 클래 언제 커 하며 눈물 많이 흘렸단다. 벌써 커서 그러던 내가 벌써 커서 자랑스러운 아빠 되었고 섹시 잘 만나. 벌써 커서 섹시 잘 만나 자랑스러운 아빠 되었고, 이렇게. 작지만 남부럽지 않은 사업가 되었고, 부모 형제 먹여 살리는 그런 바쁜 몸 되었구나. 사남매, 부모 되어 웃음꽃 피우며 사는 모습, 감사하고 감사해. 사랑덩이, 내 아들, 사랑덩이,
사랑땅이, 에, 내 아들, 사랑땅이, 에, 훌륭한 내 아들, 이러면 되겠죠? 자, 읽어볼까요? 자, 작은 아들, 자몽년, 돌때 아빠 잃은 아들, 울보였던 내 새끼, 울고 울고 또 울어도 이쁘기만 한내 강아지, 이 엄마는 너를 안고 언제 클래, 언제 커 하며 눈물 많이 흘렸단다. 그러던 내가 벌써 커서 색시 잘 만나 자랑스러운 아빠 되었고, 작지만 남부럽지 않는 사업가 되어, 부모 형제 먹여 살리는 그런 바쁜 몸 되었구나. 사남매 부모 되어 웃음꽃 피우며 사는 모습. 감사하고 감사해. 사랑덩이 훌륭한 내 아들. 에, 훌륭한 사랑덩이. 아, 훌륭한 사랑덩이 내 아들. 이렇게. 훌륭한 사랑덩이 내 아들. 이러면 되죠? 네. 줄리엔님, 가족사랑 시심 좋아요. 아리랑님, 푸르라님, 송어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아리랑님, 든든한 작은 아들이군요. 시심 멋져요. 민재님, 어서오세요. 푸르라님, 송어님. 네, 푸르라님, 안녕하세요. 민재님, 작은 아들 시심 좋아요. 송어님, 멋집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영꽃님의 봄인데요. 봄이요? 자, 봄이요. 봄. 시조네요. 진달래 향기 품고 쌓여진 그리우마. 꽃잎이 나풀나풀 펼쳐진, 꽃잎이 나풀나풀 펼쳐진 꽃길 따라 사뿐히 날아가고 파. 아, 보고픔이 앞선다. 그랬네. 사뿐히 날아가고 파, 보고픔이 앞선다. 괜찮은데요? 진달래 향기 품고, 진달래 향기 품고, 쌓여진 그리움. 진달래 향기 품고 안겨온 그리움아. 야, 진달래 향기 품고 다가온 진달래 향기 품고 밀려온 그리움아. 이래도 되죠. 꽃잎이 나풀나풀 펼쳐진 꽃길 따라. 꽃잎이 나풀나풀 날리는 꽃길 따라 사뿐히 날아가고 파. 꽃길 따라. 나쁜 꽃길 따라, 날아가고 파. 사뿐히 날아가고 파. 날아가고 파. 보고픔이 앞선다. 좀 어색하죠? 진달래 향기 품고 밀려온 그리움아. 꽃잎이 나풀나풀 날리는 꽃길 따라
사푸니, 사푸니. 날아갈, 에? 사푸니 날아갈 즈음 보급품이 앞선다라든가. 사푸미 날아, 어? 날아갈 때쯤, 에? 사푼 꽃길 따라 사푼이 날아가는데 사푼이 날아가는 때 사푼이 날아가는데 사푼이 꽃길 따라 사푼이 날아가고 파 보호품이 앞선다. 좀 이상해, 그지? 꽃잎이 나풀나풀 날리는 꽃길 따라 사푼이 예, 사푼이 날아가는데, 사푼이 날아가는데 보호품이 앞선다. 사푼이 날아갈 즈음, 날아갈 즈음, 보호품이 앞선다. 이래 되고. 됐죠? 네. 자, 자, 음악 나오시고요. 네. 줄리엣님, 보고품이 앞서 사뿐히 날아간다. 보고품이 앞서 사뿐히 날아간다고? 그러면 이제 3543이 안 맞잖아요. 3543을 맞춰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 프로라님의 여백인데요. 프로라님의 여백입니다. 아리랑님, 자야님 어서오세요. 네, 자야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우님. 여러분, 자야님이 의외로 성실해요. 그죠? 자야님이 의외로 성실하다고. 네. 여기 가만히 보면 성실한 사람들이 많아. 체리님도 성실한 것 같고, 줄리윤님도 엄청 성실한 것 같아. 민재님은 성실 박사고, 프로라님도, 가정생활에서 굉장히 성실한 것 같아, 보면. 자아님도 의외로 성실해, 보면. 빈틈이 없어. 아리랑님의 성실성, 더 연구해 봐야 될것 같아. 송원님 엄청 성실한 것 같아. 여기 있는 분은 다 성실하네. 예. 송원님, 아리랑님, 자야님, 프로라님, 민재님, 줄리님, 치리님, 전부 성실파들이구만. 아하. 이게 방송팀은 성실파들이 오는구나. 그렇군요. 자야님, 아리랑님, 어서오세요. 프로라님, 자야님, 어서오세요. 송호님, 시조시심 안녕하세요. 시조시심 안녕하냐고? 송호님, 자야님, 안녕하세요. 민재님, 자야님, 안녕하세요. 자야님, 송호님, 반가워요. 네. 자야님, 민재님, 반가워요. 아리랑님, 연구에도 답 없어요. 연구에도 답 없대. 송호님, 별풍선 쏴주셨네요. Thank you, all across the world. Thank you. 네. 방송팀의 공통점이 성실성이구나. 성실한 사람들이 방송에 오네요. 그렇군요. 저도 좀 성실한 편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5월 13일 로봇 아닌지 5월 13일이다. 5월 13일이 만 5년째거든요. 근데 만 5년째 다 되는데 한 번도 결방 없이 왔다는 점. 그럼 성실한 거죠. 예, 성실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내가 성실한 것은 맞는 것 같아.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지만, 네, 저 성실한 편입니다. 네. 네. 여백이요? 여백이요? 야, 여백을 시로 썼어요? 여백이요? 아리랑님, 성실성에선 1인자라고. 성실성에선 1인자라고. 다른 거는 형편없단 소린데. 네, 맞습니다. 다른 것은 형편없습니다. 네, 여백이요. 여백을 시로 써요. 여백은 시인들이 시로 써보고 싶어요. 그죠? 여백은 시인들이 시로 써보고 싶어. 여백,
여명, 이거는 시인들이 시로 써보고 싶죠. 자야님, 교수님 성실성은요, 우주적이래. 무슨 우주적이야, 그냥. 조금 평범한 것보다는 조금 성실하지. 평범한 것보다는 조금 성실해요. 여백, 덧니 사이로 움찔거리는 싱그러움. 이는 안 해도 되죠. 덧니 사이로 움찔거리는 싱그러움. 봄햇살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차마 떨쳐내지 못하는 차마 떨쳐내지 못하는 일렁임 일렁임 일렁임의 잔상 차마 떨쳐내지 못하는 잔상 이럴 수도 있지 잔상 응? 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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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차마 떨쳐내지 못하는 잔상 일렁 일렁 이렇게 거대한 포말은 허공 속 허공 띄고 속이죠 거대한 포말은 허공 속 허공 속 허공 속에서 빛을 발하고 빛을 발하고 거대한 포말은 허공 속에서 빛을 발하고 감성은 어깨를 토닥이며, 토닥이며 포옹한다. 이렇게. 인연과 여운. 여운하고 여백하고 이렇게 겹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인연 순간, 여운을 쓰지 말고 인연과 여운. 인연의 여운 순간 스쳐갈 때 이렇게 하지. 인연의 여운. 예? 인연의 여운, 요놈이 순간 스쳐갈 때, 예? 순간 스쳐갈 때, 이렇게. 문득 그리움이 움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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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츠리다. 몸 떨군다, 예? 몸 떨군다. 응? 그리움이 움츠려 몸 떨군다. 사색의 빗장 위에, 예? 사색의 빗장 위에,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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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울어 손짓하는 봄비? 님이 울어? 사색의 빗장 위에 주르륵, 주르륵, 울어 손짓하는 봄비 주룩주룩 울어 응? 주룩주룩 울어 손짓하는 봄비 이렇게 추억 끝에 매달려 피안의 미소를 머금고 응? 피안의 미소 머금어 응? 피안의 미소 머금고 피안의 미소 머금어 시큰거린다. 추억 끝에 매달려 피안의 미소 머금어 머금고 응? 피안의 미소 머금고 응? 머금고 피안의 미소 머금고 시큰거린다 이렇게 외길 모퉁이 우리 짓는 저 꽃무더기 이렇게 짙은 하늘을 향해 나비의 날갯짓 휘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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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복거린다
짙은 향을 하늘 향해 나비의 나랫짓, 나비의 나랫짓으로, 나비의 나랫짓 인양, 나비의 나랫짓처럼, 나비의 나랫짓처럼, 나비의 나랫짓, 짙은 향을 향해, 짙은 하늘 향해 나비의 나랫짓, 휘리릭, 사부, 휘리릭이 좀 이상하다. 그냥 사부거린다 하면 되지. 아, 짙은 하늘 향해 나비의 나랫짓 사북거린다 하고 원점 찍어주고. 예.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읽어볼까요? 아, 기네요. 여백이요, 여백. 여백, 플로라. 덧니 사이로 움찔거리는 싱그러움 봄의 쌀 같다. 차마 떨쳐내지 못하는 잔상 일렁일렁. 거대한 포말은 허공 속에서 빛을 발하고 감성은 어깨를 토닥이며 포옹한다. 인연의 여운 순간 스쳐갈 때 문득 그리움이 움츠려 몸 떨군다. 사색의 빗장 위에 주르륵 주르륵 울어 손짓하는 봄비. 추억 끝에 매달려 피안의 미소 머금고 시큼거린다. 외길 모퉁이 무리 짓는 저 꽃무더기. 짙은 향을 하늘 짙은 하늘 향해 나비의 나랫짓으로 나비의 나랫짓 나비의 나랫짓 돼요. 나비의 나랫짓 나비 나랫짓 돼요. 나비의 나랫짓 돼요. 사북거린다. 됐죠? 자, 됐고요. 이번에는 누굽니까? 이번에는 완벽한 사나이. 예, 뭐라고? 아리랑님. 봐봐, 푸르라님이 흐흐흐 웃잖아. 성실성에서는 1인자라고 하니까. 푸르라님은 흐흐흐 웃고, 빙고라고 했네. 빙고? 빙고. 빙고. 자아님은 교수님 성실성이 우주적이래요. 따라올 자가 없대요. 입술에 침 바르고 하세요. 네, 줄리님 시심 시어 이뻐요. 네, 아량님 여백 시심 이뻐요. 민재님 시심 좋아요. 자야님 여백 시심, 여백 시심 멋져요. 짝짝짝. 송호님 시심 아름답습니다. 치리님이 크크크. 네, 치리님은 비웃고 있잖아. 응? 치리님이 비웃고 있는 거야. 성실하다니까. 푸르라님 감사합니다. 자야님, 민재님, 아리랑님. 네. 자, 이번에는 완벽한 사나이. 예. 내가 볼때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나이. 민재님의 작품 사색단상입니다. 사색단상. 민재님은 2층 2층 이게 집이 1층, 2층 있는데 2층을 혼자 써요, 혼자. 거기서 사색을 많이 하셔요. 예, 부러운 남자입니다. 사색단상 네 번째. 사색단상 네 번째. 숙명의 미래? 예, 그냥 사색단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사색단상 조정골. 사색단상 네 번째. 자, 민재님은 사색이 그냥 일상이니까, 뭐, 시가 앞으로, 사색단상으로 한 60편 나올 것 같아요. 예. 사색단상. 외로움. 외로움 피하여 손잡고 걷고 싶지만, 외로움 피하여, 응? 외로움 피하여, 손잡고, 외로움 피하여, 외로움 피하여, 외로움 피하여 손잡고 걷는다, 이렇게. 외로움 피하여 손잡고 걷는다, 이렇게. 거닌다, 이거예요. 손잡고 거닌다. 거닌다. 생각이 다르고,
걷는 길도 서로 달라. 걷는 길도 서로 달라. 하나의 생각에 굳어진 마음, 변화 꿈꾸지 않는다. 하나의 생각에 굳어지면, 하나의 생각에 굳어지면, 변화를 굳어지면 변화를 꿈꾸지 않는다. 굶주린 사자처럼 혈안이 되어 이웃의 인연조차 낯선 얼굴이 된다. 이웃의 인연조차 굶주린 사자처럼 혈안이 되어 굶주린 사자처럼 이웃의 인연조차도 이건 안 좋은 것 같은데, 굶주린 사자처럼 비유가 그냥 이웃의 인연조차도 낯선 얼굴이 된다. 이게 좋잖아요. 홀로 서서 무거운 짐 내려놓지 못하고 홀로 서서 상실감만 쌓인다. 이건 홀로 서서를 밑으로 내릴까? 무거운 짐 내려놓지 못하고 홀로 서서 상실감만 쌓는다. 점점 멀어지는 인연, 지난날에 가고자 했던 길, 유혹의 길이었음을 깨닫는다. 점점 멀어지는 인연, 지난날, 가고자 했던, 점점 멀어지는 인연은 지난날 가고자 했던 그 유혹의 길이었음을 깨닫는다. 비로소 깨닫는다. 길 잃은 미아처럼 헤매다가 간신히 되찾은 평온. 넘어지기 쉬운 낭떠러지에서 더 멀리 멀어지도록 등을 떠밀고 있다. 평온 요놈이 낭떠러지에서 낭떠러지에서 더 멀리 멀어지도록 저 멀리 멀어지도록 등을 떠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색단상입니다. 사색단상 네 번째, 민재. 외로움을 피하여 손잡고 거닌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색과 손잡고 거닌다. 이렇게. 손잡고 거닌다. 생각이 다르고, 걷는 길도 서로 달라. 하나의 생각에 굳어지면 변화를 꿈꾸지 않는다. 점처럼 변화를 꿈꾸지 않는다. 이웃 인연조차도 낯선 얼굴이 된다. 낯선 얼굴이
예? 되고 만다. 되고 만다. 되고 만다. 무거운 짐 내려놓지 못하고 홀로 서서 상실감만 쌓는다. 점점 멀어지는 인연은 지난날 가고자 했던 그 유혹의 길이었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길 잃은 위아처럼 헤매다가 간신히 되찾은 평온. 낭떠러지에서 저 멀리 멀어지도록 등을 떠밀고 있다. 이렇게. 됐죠? 네. 자, 음악 나오시고요. 네. 자야님, 치리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프로라님, 문우님들 감사해요. 치리님 반갑습니다. 줄리님, 성찰로 평원 찾은 시심 좋아요. 네. 네. 민재님, 교정 감사합니다. 자야님, 사색 단상 시심 멋져요. 짝짝짝. 민재님, 줄리님, 자야님, 경력 고마워요. 아리랑님, 사색과 손잡고 걷는 시심 멋져요. 네. 자, 이번에는요, 아, 줄리님의 마술인데요. 마술. 자, 2차 교정본. 마술. 요행파라는 노름이나 도박이 아니다. 돈을 따기 위한 속임수나 사기는 더더욱 아니다. 잠시 관중의 호기심 자극하고 재빠른 손놀림과 재치로 감탄 자아내는 하얀 트릭, 즐거운 퍼포먼스. 비결을 알고 나면 흥미가 사라지니 왜냐고 묻지 말고 그냥 박수치고 찬사를 보낸다. 마법에 걸려 응원하다 보면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박수갈채 받는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박수갈채 받는 마술사가 되어간다. 괜찮아요? 자, 마술. 줄리윤. 요행바라는 노름이나 도박이 아니다. 돈을 따기 위한 속임수나 사기는 더더욱 아니다. 잠시 관중의 호기심 자극하고 재빠른 손놀림과 재치로 감탕차내는 하얀 트릭. 그 즐거운 퍼포먼스. 이렇게. 비결을 알고 나면 흥미가 사라지니 왜냐고 묻지 말고 그냥 박수치고 찬사 보낸다. 마법에 걸려 여러 번 응원하다 보면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박수갈채 받는 마술사가 되어간다. 됐죠? 네. 네. 자, 아리랑님, 나영러님 반갑습니다. 민재님, 아리랑님, 송원님 부끄러운 시인데요. 격려 감사합니다. 송원님 시시 멋집니다. 네. 아,
이거 안 했죠? 아, 2차 교정문이. 2차 교정문이요. 보름달인데요. 청소년들은 친구와 첫 만남 위에 초승달을 손꼽아 기다린다. 초승달 같이는 안 해야지. 새로 싹트는 사랑. 보름달처럼 크고 둥글게 자라나길. 이상하죠? 새로 싹트는 사랑. 보름달처럼 크고 둥글게 자라나길 염원하기에 염원한다. 염원. 염원. 염원하며 그럴까? 여 위에가 청소년들은 초승달을 손꼽아 기다리니까. 어떤 이는 초라한 초승달 아래서보다는 만월 아래서, 이게 초승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보름달로 해야지. 보름달 아래. 쏟아지는 밝은 달빛 받으며, 쏟아지는 달빛이 밝잖아. 쏟아지는 달빛 받으며, 데이트 한다. 그러면 되지. 데이트 한다. 그리고 금음달로 지지 않고 영원한 만월되어 변함없이 충만한 사랑 나누길 갈망한다. 이렇게. 영원한 만월되어 변함없이 충만한 사랑. 자, 한번 읽어볼까요? 동시인데요. 보름달, 줄리윤. 청소년들은 친구와 첫 만남 위에 초승달을 손꼽아 기다린다. 새로 싹트는 사랑, 보름달처럼 둥글고 크고 둥글게 자라나길 염원하며. 이 보름달이 자꾸 나오네. 그냥 요때 하나 줄여지. 새로 싹트는 사랑, 크고 둥글게 자라나길 염원하며. 이렇게 어떤 일은 초라한 초승달 아래서보다는 보름달 아래서 쏟아지는 달빛 받으며 데이트 한다. 이렇게 데이트 한다. 금음달로 치지 않고 영원한 만월 되어 변함없이 충만한 사랑 나누기. 요거는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요거는 빼도 될것 같아요. 자, 읽어볼까요? 자, 보름달, 줄리윤. 청소년들은 친구와 첫 만남 위에 초승달을 손꼽아 기다린다. 새로 싹트는 사랑, 크고 둥글게 자라나길 염원하며. 어떤 이는 초라한 초승달 아래서보다는 보름달 아래서 쏟아지는 달빛 받으며 데이트 한다. 됐죠? 됐나요? 예. 보름달 마술. 이건 뭔가요? 열망? 요건가? 열망 이거예요? 티카시 이거예요? 열망? 열망, 표정군. 푸른 꿈과 지구한 사랑.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푸른 꿈 가슴에 품고 이 정도. 부산이 피어오르는 싱그러운
열정. 예, 좋은데, 기어오르는 수식구가 있는데, 다시 싱그러운, 다시 관용사형 전성어미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푸른 꿈 가슴에 품고, 부단히 기어오르는 열정. 싱그러운 아내도. 자, 읽어볼까요? 자, 열망, 열망. 열망. 줄리윤, 푸른 꿈 가슴에 품고, 부단히 기어오르는 열정. 예, 이런 식으로. 괜찮죠? 예. 자, 아리랑님 초승달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 봐요. 시심 어쩌요? 후루라님 달빛 아래서의 사랑 멋지네요. 후루라님, 예, 단쟁이가 너무 이뻐요. 자, 대파 이야기요? 대파 이야기? 대파, 을을 빼면 되죠. 대파 이야기. 자, 교정권에 도전합니다. 난 동글동글 대파 이야기. 난을 하지 말고 동글동글 귀여워. 동글동글 귀여워. 귀여워. 파릇파릇 날씬하지도 않지. 동글동글 귀여워. 파릇파릇 날씬하고. 파릇파릇 날씬하고. 물때같이 키만 커버렸어. 동글동글 귀여워. 파릇파릇 날씬하고. 물때같이 키만 커버렸어. 여태 주인공 되어본 적, 주인공 되어본 적 없어. 응? 그저 어딘가에 꼽사리 껴, 살짝살짝. 여태 주인공 되어본 적 없어. 그저 어딘가에 꼽사리 껴. 꼽사리가 좀 이상해. 그냥 어딘가에 끼어. 어딘가에 끼어 살짝살짝 얼굴 내보일 뿐이지 그래도 한때 비싼 몸이었는데 오늘은 헐값도 아닌 공짜래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들 우르르 몰려와 키웃 기웃댔지, 이래도. 저기, 저 아줌마는 눈에 익어. 몇주 전에도 내 앞에 서더니, 나를, 토니가 앞에 있잖아. 몇주전내 앞에 서더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리저리 살피더니 그냥 밝기를 그냥 밝기를 돌렸지. 하여간 공짜라면 사죽을 못 쓰는 인간들이 이건 할 필요 없지. 그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꼬나보니 않을 수 없더군. 네, 그냥 발길을 돌렸지.
보람없이 이곳에서 썩어 나가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생각에 곧바로 눈을 내리깔았지, 이렇게. 그녀 집에 도착하자 다시 태어날 생각에 마음이 설렜지. 그런데, 그런 나를 한쪽으로 밀쳐둔 채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만 보는 거였어. 도대체 언제까지 이대로 버려둘 건지,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건 아닐지, 은근히 걱정되었어. 축 처진 어깨에 힘을 주어 보아도 자꾸 가라앉기만 했지. 뭐 이렇게 길어? 엄청 기네. 그때였어. 그녀의 눈빛이 반짝 빛났어. 스마트폰 열어 정신없이 이곳저곳 들락거리더니 칼을 집어들었어. 뿌리 부분 밑동을 댕강 잘라내고 몸통을 그녀의 손가락 길이만큼 자르더니 여러 양념으로 머물러 김치를 여러 양념으로 머물러 김치 담 아, 담더군. 남은 초록은 잘게 잘라 햇볕에 널고 잘라둔 뿌리 밑동 부분은 물에 심은 거였어. 드디어 나도 주인공이 되는 순간을 맞은 거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목받는 주인공. 대파 김치를 맛본 그녀가 흐뭇한 표정 지었고, 나도 그녀의 일부가 되는 순간을 맞았지. 물속에는 또 다른 내가 자라고, 있었고, 나는 언제까지나 이곳에서 그녀와 함께 할수 있기를 꿈꿔. 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고 싶어. 그런 생각만으로도 정말 멋지고 행복한 일이야, 이렇게. 자, 음악 나와주시고요. 나오세요. 네, 자야님 뒷가심 어쩌요? 아리랑이 양파가 동글동글. 줄리님 서양의 젊은이들은 초승달에 데이트 시작해요. 커가기 원함으로. 아리랑님 양파도 아니고 쪽파도 아니란 뜻으로 했다고. 아리랑님, 아, 그렇군요. 서양의 문화군요. 예. 버물러 하자고. 버물러가 뭐이 잘못됐어요? 어디를 버물러? 버물러가 있는가? 어? 머물러로 있는가, 그러면? 버물러?
네, 아리랑님 버물러 찾아보시고 해요. 후루라님 너무 재밌게 쓰셨네요. 줄리엔님 식도락가 시심 요리도 잘해요. 민재님 대파 이야기 시심 좋아요. 송호님 주부가 바라본 시심 멋집니다. 자야님 대파 시심 멋져요. 멋지네요. 짝짝짝. 자, 이번에는 자야님의 시조네요. 시조요. 자, 교정본입니다. 노숙자. 칼바람, 소구름이 벤치에 나뒹군다. 허기진 깡소주에 성한 몸, 한곳 없네. 성한 몸, 한곳 없네. 허기진 깡소에 성한 몸, 한곳 없네. 구멍난 그리움의 끈, 신발 띠고 속에 감추고, 이런 노숙자. 괜찮은데요? 칼바람 소구름이 벤치에 나뒹군다. 허기진 깡소주에 성한 몸한곳 없네. 구멍난 그리움의 끈, 신발 속에 감추고. 괜찮아요? 칼바람 소구름이 벤치에 나뒹군다. 허기진 깡소주에 성한 몸한곳 없네. 구멍난 그리움의 끈. 신발 속에 감춘다랄까? 감춘다. 허기진 깡소주에 성한 몸한곳 없어. 한곳 없고. 한곳 없어. 한곳 없어. 구멍난 그리움의 끈, 신발 속에 감춘다. 이렇게. 됐죠? 예. 거리 두기요. 거리 띄고 두기. 자, 교정권. 거리 두기. 너와 나 진실의 끈. 뜨거움 아니더라. 격랑의 이별을 해도 도도한 강물 소리. 멈춤의 신비 속에서 피어나는 꽃송이. 네, 괜찮아요? 거리두기. 너와 나 진실의 끈. 뜨거움 아니더라. 격랑의 이별에도 도도한 강물 소리. 멈춤의 신비 속에서 피어나는 꽃송이. 그때 내 생각에는 이거 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거 다 빼는 게 좋겠어. 거리두기. 너와 나 멈춤의 신비 속에서 피어나는 꽃송이.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자, 이게 마지막 작품인 것 같은데요. 자, 교정본입니다. 억새요, 억새. 파람꽃 빛이라니 은물결 나붓끝나붓 달빛에 스민 사색. 사색에 스민 달빛 아니야? 사색의 스민 달빛, 아스만 추억 향기. 아스만 추억 향기. 하얗게 그리움 삭혀,
하얗게 그리움 삭혀 시린 느낌 토한다 이렇게. 옥새 줄리윤 바람꽃 손질하니 음물결 나붓나붓 사색의 스민 달빛 가만히 있어 뭐야 이게 시조라고 그랬는데 시조면 리듬 맞춰야 되잖아 아 시조 할 필요 없는데 시조 할 필요 없어 시네 시 바람꽃 빛이라니 음물결 나붓나붓 사색의 스민 달빛 사색의 달빛 스민다 나붓나붓 사색의 스민 달빛 아스만 추억 향기 아스만 추억의 향기 아스만 추억의 향기 하얗게 그림 섞여 시린 느낌 토해낸다 시린 느낌 토한다 됐어요? 옥새 자야 바람꽃 빛이라니 음물결 나붓나붓 사색의 스민 달빛 아 나붓나빛 달빛이 사색의 스민 바람꽃 빛이라니 음물결 나붓나붓 사색의 스민 달빛 아스만 추억의 향기, 하얗게 그리움 섞여, 시린 느낌 토해낸다. 시린 느낌 토해낸다. 응? 삭여, 삭혀. 자, 된것 같아요. 자, 된것 같습니다. 자, 나무 새싸움, 새머리 대기, 나무숲, 대숲, 대나무숲, 솔숲, 소나무숲, 나무 시집보내기,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나무 신발, 가죽 신발, 나무 심기, 나무 심는다. 이렇게. 자, 배리짱님의 5.18 공원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자몽련님의 작은 아들 했고요. 영꽃님의 봄 했고요. 푸르라님의 여백 했고요. 아, 민재님의 사색단상 네 번째 했고요. 아, 줄리님의 마술 했고요. 네, 줄리님의 보름달 했고요. 윤경자님의 열망 했습니다. 이게 뒤가 겹친 것 같은데. 자야님의 노숙자, 뭐야? 왜 넘어가 버려? 왜 그러지? 자, 자야님의 노숙자 했고요. 그리고 자야님의 거리두기, 그다음에 자야님의 억새, 다 했죠. 아리랑님의 작품도 했고요. 자, 다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자, 교정본, 다 교정본 했다. 1번. 아직 안한 작품이 있다. 2번. 올려주세요. 7이님, 민재님, 프로라님, 자야님, 아리랑님, 송호님 올려주세요. 네, 줄리님 없다 하고요. 7이님 없다 하고요. 민재님 없다 하고 송호님 없다 합니다. 네. 프로라님도 없다 하고요. 자.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읽고 마무리하죠. 자. 쉼터 시조문학상 수상작 도마 박덕은 성한 곳 하나 없는 엄마의 맨손바닥 수없이 칼에 맞서
버텼던 70평생. 이제야 젖은 몸 말려 주름살이 환하다. 됐죠? 자, 여러분, 편히 주무세요.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영란님, 추리님, 줄리엔님, 민재님, 프로라님, 자야님, 아리랑님, 네, 송호님 감사해요. 네,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쏴주신 아리랑님, 송호님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겸 있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짠!